네, 블루기타 불렀습니다. 이번에 해볼 곡은 빅뱅의 베베라는 곡이에요. 이것도 통기타로 치기에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는 곡 같은데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거죠. 순서대로 제가 앞에 영상의 전체를 쳐드렸는데 순서대로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 단음이 나와요. 뭐 기타 같은 거하고 뭐 베이스 같은 거하고 하여튼 코드성이 아니라 코드는 아마 따로 이제 뭐 가지고 있는데 C 코드와 같은데 단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C 코드를 좀 치기에는 그 원곡의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편곡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말이 많아지니까 또 할게요. 옥타브 주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더 원곡하고 비슷하게 가요. 똑같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다시 하면 느낌이 안 오시니까 일단 단순화시켰어요. 원래는 좀 비트를 좀더 쪼개면 느낌이 사는데 단순화시켜서 악보에 보시면은 여기 다 악보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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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F는 이제 물결문이 있죠. 그게 이제 슬라이드. 그러니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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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다음에 FG, FG, G, G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E 이게 개 이름이 이거든요. 예. 4번 줄에 2번 플랫. 새끼손가락으로, 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스트로크 다음 그 파트 때, 스트로크 메인 리듬 할 때, 코드 그냥 C로 치면 돼요. 만약에 이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C로. 네, C로 그냥 치시면 되고, 이건 이제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와서, 4번 줄에 2번 플랫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으로는 2번 줄에 5번 플랫. 힘들 거예요. 잡으신 다음에 이두 개를 완전 쉬운 버전이라면 이두 개를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그두 줄을 치면 되죠. 여기가 2번 줄하고 4번 줄하고 이게 두개 챙기면 되잖아요. 이세개 나왔으니까 이세개 치는데 마지막 세 번째 E에서 F로 슬라이드죠. E에서 F는 반음이니까 이렇게죠. 갔어요 지금. 그다음 FG, F를 치면서 아 참고로 슬라이드는 E하고 F하고 물결문 있는 거는 E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F는 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드 움직이는 것만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야 여기 F에서 G로 이제 슬라이드죠. G 슬라이드. G까지는 이제 온음이기 때문에 F 샵 G 어려워요. 예. 네. 두 칸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죠. FG 어디였어? 네, FG를 올라오면 네, 이렇게 해서 FG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G를 두번 치면 되죠. 자, 풀로 가장 단순하게 들리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썰렁하니까 그다음 옥타브로 해서 특별히 코드를 원곡에서 안 넣기 때문에 코드 안 넣고 옥타브로 약간 좀 재창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뒤로 이제 들어가셔도 되는데 원래 옥타브 주법이라고 하면 이제 스캔크 주법이라고 해가지고 비트가 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음은 안 나도 나머지 줄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두 줄에서는 음이 나고 나머지 줄은 그냥 막 쳐서 마치 드럼 비트 효과를 얻는 듯한 이렇게 하는 게좀더 강렬하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 옥타브 주법 한번 해봅시다. 네, 빨리 할게요. 자, 아까 잡았죠? 검지손가락 잡고 새끼손가락 잡았잖아요. 그두개 이렇게 우리 기타 처음에 잡을 때 수직으로 잡으세요. 잡은 줄 위아래는 건드리지 않게, 아, 위는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안 돼. 아래를 건드리지 않게 눕지 마세요. 손톱 짧게 자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만큼은 누우세요. 누우세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누우세요. 아래에 있는 줄, 얘는 같은 경우 지금 3번 줄 아래에 있는 게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2번 줄 잡았잖아요. 1번 줄에 닿으면 돼요. 딱 누우세요.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러면은 손끝보다는 약간 좀, 그러니까 요 완전히 끝보다는 요쪽으로 잡게 될 거예요. 누웠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어쨌든 소리는 나게 잡으셔야 되고, 살짝 누워서 이렇게 잡으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끝에만 힘줘서 딱 잡으시고.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죠.
두 개음만 소리가 나요. 가운데 그 3번 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소리 안 나고 나고 4번 줄 나고 안 나고 새끼 나 새끼 잡은 거 나고 마지막 안 나고 그 안 난 이유는 네. 여러분의 새끼 손가락에 있는 살이 압사시켰어요 1번 줄을 그래서 죽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되는데 위에 이제 5번 줄하고 6번 줄은 여기 나머지 손가락으로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살짝 구부려서 나는 그 지금 2번 줄하고 3번 줄 소리 나야 되기 때문에 살짝 구부려서 걔네들하고 안 닿게 만들어 놓고 네, 살짝 위에를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쳐도 두 줄만 소리가 납니다 다운으로만 할게요 다운 다운 따라 단단 이게 좀 강렬해져요 아까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좀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강렬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로 소리가 난다 이거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하실 분들만 예, 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더 쪼갤 수 있어요 단다단다다라단다단다단 이렇게 하면 좀 더 풍성해지죠 업다운까지 사용하면 이러면 완전 풍성해지죠 지금 단음이기 때문에 어디 뭐 그 요즘 한강 가잖아요 한강 가서 자 보여줄게 베베 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 들리지도 않는 코드나는 그나마 들리지 여섯 개 치니까 근데 새끼손가락은 뭐 들리지도 않는 음 가지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안 들리기 때문에 좀 더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코드 톤하고 먼저 음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주법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괜찮지 않나요? 선택적으로 하세요. 일단 이거는 패스하셔도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